첫 번째 하반신 마비 왔을 때가 제 나이가 21살. 두 번째로 마비 왔을 때가 22살이었는데 두 번째로 마비 왔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아, 나 이제 장애인 됐구나. 부모도 없는데 장애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래서 내가 다사시도 약을 확 먹어버렸거든요. 헬로.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입니다. 충성! 저는 2006년에 탈북했고 한국 온 지는 올해 11년 차 됩니다. 네, 지금 지나가는 저 영상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관해나 저 군악대입니다. 국악대가 아니고 북한에서는 군악대라고 말합니다. 군악대. 그리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선인민군 협조단 친구들이라서 저 친구들의 뭐 대렬 동작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의 표준 동작은 분명히 아닙니다. 좀 예쁘게 뭐 탁 이렇게 몸을 꼬는 좀 그런 동작이어서 북한군의 표준 열병 동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용이 좀 들어간 동작이거든요. 북한의 대렬 동작에 무용을 살짝 반영한 그런 군무 칼춤 같은 그런 영상인 거죠. 아, 지금 이 열병식이 바로 군관학교 학생들입니다. 왜 저기 군관학교 학생들이냐면 이런 빼라 있잖아요. 이 곁에 연장보다도 요 빼라가 군관학교 학생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때에는 저런 모자 안 쓰고 이 모자를 썼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여군들의 장교들, 특히 여성 군관들의 장교들 모자가 계속 바뀝니다. 본 열병식 김일성 광장에 들어서기 전 대렬이 움직일 때 바로 이자 팔동작, 제가 아까 위에서 했던 그 팔동작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 이거는 본 열병식 광장 중앙을 지날 때 붙이고 지나가는 동작. 이거는 지금 학원 학생들이라서 발 높이가 확실히 다른데 아까 그 장교들, 이 장교들의 발 높이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계속 북한 여군이라고 말하는데 이분들은 정확히 북한 여군이 아니고 저 붉은청 여군이래. 이게 군대가 아니에요. 저분들은 현역 군인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근데 계속 여군하면 이 모습이 상당히 그 해외나 이런데 북한 여군의 모습이다 이런데 여군 같은 게 별 모자가 다릅니다. 별이 다르고 이 친구들은 지금 붉은청 여군이래들이거든요. 별이 그냥 오각별이잖아. 그럼 민간인 신분에서 교도대라던가 뭐 붉은청년 군인대라던가 이런 걸 대표해서 나온 친구들이거든요. 대체로 이런 친구들은 대학생입니다. 아이고, 노들강변이네요. 와, 우리 저렇게 열병식 했으면 1년 365일 매일같이 열병식 하겠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천천히 걸어간다는 것 자체는 저 사람들의 그만큼 건강을 상당히 고려해서 이 열병식이 진행이 된 거고 그 속에서도 지금 북한 열병식하고 미국 열병식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열과 대각선의 열이 딱 규모가 맞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행동이 일치한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상체가 안 움직이잖아요. 다리만 움직이잖아요. 예, 그거에는 공통점인데 진짜 저 정도로 가면 너무 부럽네요. 너무 부럽다. 아이고, 말 타고 가는 뭐 신선놀음이시네. 이게 군악대도 얼마나 벌써 유유하게 갑니까? 저는 저런 열병식을 보면서 진짜로 군인들의 그 인간 자체에 존중을 많이 해줬구나. 저는 그걸 느껴져요. 북한군의 열병식이 분명히 혹사되고 질병들이 많이 나오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다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북한군은 그걸 강행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완전히 그 근엄함은 잃지 않으면서도 군 자체의 명예를 존중해주는 그런 열병식인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근데 이 공통점이 보십시오. 기준열은 두석단을 안 봅니다. 근데 그 옆에 2열부터 모두 다 두석단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열병식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열은 딱 직선을 봐요. 정면을. 기준열이 우측을 보게 되면 대를 중심 기준이 흐트러질까 봐 이거는 북한군이나 지금 미군이나 지금 열병식의 가장 공통점인 것 같아요. 이 보십시오.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열들은 다 두석단을 향해 보는데 첫 번째 기준열은 못 봅니다. 딱 앞을 봅니다. 대열이나 기준열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출까지 딱 맞춘 거는 모든 군들의 공통점입니다. 그것이 또 그런 각이 있어야 진짜 군이잖아요. 제가 군 열병식을 할 때 가장 힘들었던 건 물. 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던 거. 그리고 그 한 번씩 발차기를 하루에 수백 번을 하잖아요. 우리는 아침 눈 떠서부터 저녁 눈 감을 때까지 정말 식사 시간 딱 한 시간 지킵니다. 그 한 시간도 내 대열을 책임진 지휘관이 심술이 나면 그 한 시간도 30분이 잘립니다. 먹고 나오자마자 열 받으면
운동장 무조건 10명씩 돌려요. 그럼 우리는 점심시간 먹은 거 위에 미쳐 소화 뭐 여유 부릴 새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10명씩 나가거든요. 그러한 기압 훈련도 상당히 많은데 솔직히 미국식의 저런 대렬 동작 하루에 운동장 100바퀴를 돌라면 전 진짜 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북한군은 그 열병식에 참가한 군인들을 존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혹사를 하던, 그들이 어떤 병에 시달리던, 그들이 어떻게 망가지던 북한군은 그걸, 북한 정부 자체가 그거를 누구도 존중해 주지 않았는데 미군을 보니까 군복 입은 그 자체를 그들은 존중을 해준다는 게 너무나도 확연하게 보이네요. 갑자기 눈물 나요. 어떡해. 제가 열병식 훈련 때문에 하반신 마비 두 번이 왔고 그래서 자살 시도까지 했거든요. 첫 번째 하반신 마비 왔을 때가 제 나이가 21살, 두 번째로 마비 왔을 때가 22살이었는데 두 번째로 마비 왔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아, 나 이제 장애인 됐구나. 부모도 없는데 장애인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래서 내가 자살 시도 약을 확 먹어버렸거든요. 근데 사람 목숨이란 게 그렇게 쉽게 죽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북한군 열병식을 하면서 영양실조로 쇼크 와서 저혈압으로 완전히 지금도 저혈압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런 아픈 추억을 제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항상 북 열병식을 말할 때 저는 지금도 계속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언젠가는 내가 이 다리를 못 쓸 것이다. 언젠가는 내가 이 다리를 못 쓸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건강할 때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 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북한 주민들은 열병식에 참가하면 그렇게까지 몸이 혹사하는 거 모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왜 모를 수밖에 없는가? 열병식 참가자들은 그 참가 자체를 긍지로 생각합니다.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열병식 끝난 다음에 고향 휴가를 봤을 때 솔직히 자기 가족들한테나 말하지 밖에 나가서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열병식 참가에 할 때 서약서 같은 걸 씁니다. 열병식 끝난 다음에 열병식 안에서 있었던 모든 것을 외부에 나가서 유출을 안 하게끔. 그렇기 때문에 열병식 참가자들만 그걸 알지 열병식 참가를 못 해본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아 일반 주민들은 와 대단하다 이러는데 야 열병식 참가하지 마 이러면 반동으로 몰리거든요. 열병식 자체가 충성이 있기 때문에, 당에 대한 충성심 표현이기 때문에 열병식에 대한 나쁜 얘기 나가서 말했다간 차라리 그게 반역자로 몰리는 일이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모르는 거죠. 그럼 일반 주민들이 존경심으로 대단하다, 와 멋지다 이러는데 야 나 죽을 뻔했다 거기다 이러겠습니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참가 자체를 자랑과 긍지로 여기는 일반 주민들한테 실제 그 열병식 참가에서 피해를 입은 군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런 피해가 있다라는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충성심 관련된 문제, 그것이 바로 반역과 연결되는 문제, 정치적인 판단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은 열병식, 조선인민군 열병식은 대단한 거다, 전 세계에 완전히 멋있는 우리의 국방력이고 우리의 군사력이다 이렇게 오인을 하고 인지를 하는 정치적 행사의 그 목적을 최대한 많이 발휘하는 거죠. 제가 오늘 미국 열병식하고 북한 열병식의 비교 영상을 보면서 참 어젯날 열병식 훈련 참가자로서 정말로 생각되는 게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인간 중심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정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군인들의 그 열병식조차도 그들의 건강을 고려해서 그렇게 그 군복 자체의 존재 자체를 그들이 예우해주는 그 열병식의 우아함, 존경스러움 그런 걸 보고 북한 열병식 같은 경우는 오직 군에 대한 어떠한 군인들에 대한 예우보다도 북한 군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 부분을 정치적 부분을 더 강조하기 때문에 그 열병식에 참여하는 군인들이 건강이 혹사되든 뭐라든 그 안에 질병이 다양하게 일어나든 뭐라든 그들이 그 내용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알면서도 그들을 혹사시키는 그러한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 체제 북한이라는 거. 이 두 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를 비교를 하면서 인간 중심의 나라는 진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구나. 자유민주주의만이 정말로 이 지구상에 진짜 인간 중심의 인간을 가장 존대하고 예우하는 그런 국가 체제라는 걸 북한 주민들도 하루빨리 좀 알 수 있게 많은 해외에 있는 많은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그 자유에 대한
그러한 자긍심과 그러한 나라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행운아라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탈북민들이 가장 지금도 말하는 게 우리한테 죄가 있다면 오직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즐거운 방송 보셨다면, 오늘 방송에서 많이 감명을 받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 탈북 요군장교 김정아 TV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탈북 요군장교 김정아였습니다. 중!